30번. 자, 30번은 무슨 얘기냐면, Our brains, 우리의 뇌라는 것은 말이야, the most energy consuming, 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이지만, efficient, 많이 효과적이더라. 자, 공부하다가 졸려올 수도 있어서 조금 과격한 표현을 좀 써봤어. 자,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자, the brain, 뇌는 말이야, 여기서 make up, 뭐뭐를 차지하다. 그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account for, 요것도 뭐뭐 차지하다란. 특히 이 account라는 단어는 뭐 계좌라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설명하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뇌는 makes up 차지하더라 just 2% of our body weight. 우리 몸의 몸 무게에 꼴랑 2%를 차지하는데, but 그러나 uses 사용을 한다 20% of our energy, 우리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뇌가 차지하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에너지의 20%나 차지를 하더라. 자, 그러면서 in newborns, 신생아 때 it's no less than 65%. 자, it's no less than 하면 자그마치 뭐뭐이다. 직역하면 65%보다 덜하지 않다. 즉, 그거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즉, 65%에 달하더라. 오, 그러니까 아기 때는 뇌가 에너지 사용하는 비중이 65%나 되더라. That's why, that's partly why. 똑같이 그냥 그래서 그게 이유다. 아이가 자는 이유다. 또는 그래서 아이들은 잔다. All the time, 항상. 자, 이렇게 부가 설명 들어가 있지. They're growing brains, it's just them. 해서 그들의 성장, 그들의 뇌의 어떤 그 growing 성장이 it's just 지치게 하더라. Them 아이들을 지치게 하더라. 요거 주의. 보통 I am exhausted. 내가 지쳐지게 됐어. 지쳐졌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는 뇌 성장이 지치게 만드는 거니까 수동태 쓰이지 않아요. 자, 그다음 그리고 have 아기들은 have 가지고 있다. A lot of body fat 해서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 To use 사용하기 위해서 as an energy reserve 어떤 에너지 비축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when needed 그것이 필요하게 될 때, 에너지 이렇게 비축된 걸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더라, 아기들은. 그런 이야기인 거고. 자, clear. And. 자, our muscles. 우리의 근육은 사용을 하는데, even more of our energy. 훨씬 더 많은, 훨씬 비교 강조 더 많은, 사라져라.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About 대략 about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대략으로 의미가 바뀌지. 대략 여기 보면 서 기수 그 다음에 서수 이렇게 나오면 분수의 표현이라는 거. 자, 그래서 a quarter of a total 해서 전체의 4분의 1요 정도를 사용을 하더라. 아까 뇌가 20%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육은 25% 정도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네. 자, but 그러나 우리는 have a lot of muscle.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 맞아. 근데 왜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아까 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인데 20%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물론 근육이라는 게 물론 근육이라는 게더 많은 에너지 25%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근육은 많이 가지고 있어. 뇌는 꼴랑 2%밖에 안 되지만 근육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actually 실제로 per unit of matter 여기서 matter가
물질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래서 물질의 단위당 the brain 뇌는 uses 사용하는데 by far 훨씬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than 뭐보다 our other organs 우리의 다른 기관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물질 단위당이라는 건 아까 2% 있는데 20%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머슬스 같은 경우에는 열나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요 이야기인 거고. So that 앞 문장은 means 의미한다. that 이하를 봤더니 the brain 뇌가 is the most expensive of our organ. 다 우리의 단기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가장 에너지 소요가 많다. But 그러나 it 뇌는 is also 또한 marvelously efficient 놀랍도록 효율적이더라. 봤더니 어떤 식으로 효율적이냐? 봤더니 우리의 뇌들은 brains 뇌들은 require only about 400 calories of energy. 우리는 a day 하루에 우리의 뇌가 400kcal 정도의 어떤 에너지만 요구를 하더라. 근데 요것은 보충 설명 about the same 뭐와 같은 양인데 as we get from a blueberry muffin 그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양이더라. 한 개의 블루베리 머핀이 400칼로리 정도 되나 봐. 그러면서 try running 여기서 run 작동하다 그래서 작동시켜봐라 your laptop 너의 노트북을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작동시켜봐라 뭘로 머핀으로 물론 작동시킬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비유한 거야 야 24시간 동안 랩탑 한번 돌려봐 이렇게 400kcal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로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나 아마 안될 거야 뇌는 근데 돼 효율적이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And 그리고 see, 봐라, how far you get. 얼마나 오래 너가 노트북을 이렇게 계속 get 할수 있는지. 아마 24시간 동안 못할 거야. 머핀 하나 정도의 그런 에너지 가지고. 그런 이야기였어. 자, 여기까지. 그래서 뇌는. 근데 뇌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그럼 우리가 뇌를 많이 쓰면 살이 빠지나? 잘 모르겠네. 나왜 살이 찌지? 멍청해졌나?